같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대중가요, 특히 우리 가요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또 타이틀이 창조예술의 K-트로트 전 세계로 널리 알리자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지금 전국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. 이 자리의 그 주인공이신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 누구야? 석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.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아유, 어서 오십시오. 네. 어서 오십시오. 아유, 동인 씨 잘 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네.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요 백화점입니다.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모르는 노래는 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. 이제. 아유, 깜짝 놀랐어요. 저번에 노원구에 한번 가고 여기 왔는데 참 여러분들의 힘이 우리 성인 가요, 이 도롯을 부르는 많은 가수들의 큰 힘입니다. 왜?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협회가 지금 지상파에는 KBS 한 군데만 우리 성인 가요를 틉니다.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거기에서 가요 무대도 KBS1이죠. 전국 노래자랑도 KBS1, 아침마당도 KBS1, 뭐 전부 우리들의 시청료로 하는 방송만 이 성인 가요를 틀고 그 KBS2에도 틀지 않고 또 저희 MBC나 SBS에 이런 성인 가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매일 건의하고 또 여러 군데에다가 저희 호소문을 보내고 그럽니다. 그런데 저번에 가요 무대 시간을 5분 줄인다 KBS가 그래가지고 저희 뭐 협회라든지 이 가요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어요. 그럴 때 우리 대한 복지 노인회 중앙에서도 힘을 모아주셨고 국가 원로회 이 원로들이 계신 곳에서 다 힘을 모아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가요 무대가 계속해서 맥을 이어가는 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힘입니다.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앞으로 여러분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저희 성인 가요도 우리 세계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. 요즘 아이들이 K-POP이라 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저희 K-트로트도 세계로 한번 나가보자. 가대에는 가슴 아프게 또 빨간 마우라, 노란 사스 이런 게 세계 한류라고 해서 세계에 나가서 먼저 선두주자로 했었는데 요즘은 저희 후배들이 또 저희 아주 애기들이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. 노래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의 제1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려면 노래 열심히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 장대